everyone. 안녕하세요. Junior Times Hot Issue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artificial sweeteners may contribute to weight gain이라고 했는데요. 자, 인공 감미료가 되겠네요. 달게 해주는 거가 되겠죠. Sweetener. 근데 artificial 이니까 natural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공 감미료가 자, 몸무게가 늘어나는 거, 체중의 어떤 증가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것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할까요? Many of us with the preference for soft drinks opt for sugar-free diet or zero versions. 저도 그러긴 한데요. 저희들 대부분 이제 청량음료, 소프트 드링크를 좋아하는 또 소다 이런 이제 그런 음료를 탄산음료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도 내가 이거 먹지만, 예를 들면 콜라를 먹지만, 사이다를 먹지만, sugar-free, 무설탕, 다이어트 뭐 제로. 이러한 버전을 선호를 합니다. 이런 걸 선택을 하죠. All of these drinks use artificial sweeteners like partame instead of sugar. 근데 이러한 것들은 설탕이 없다라는 걸 되게 내세우는데요. 설탕이 없지만 그래도 맛을 내려면 다른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음료들은 인공 감미료인데요. 자, 설탕 대신에 아파르테임이라는 인공 감미료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While these products may contain fewer or even zero calories, new research has shown that this may not actually help with losing weight. 그러니까 이런 다이어트 뭐 제로 땡땡땡 이런 걸 먹으면 살이 덜 찔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먹는 것인데 이러한 제품들은 물론 훨씬 덜 적은 심지어 0 칼로리를 어떤 갖고 있는 함유하는 제품이기는 하나 그러한 반면에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게 이러한 음료가 뭐 체중을 감량하는 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밝혀졌다고 하네요. Nutritionists from the University of Manitoba in Canada studied several hundred thousand volunteers over a decade. 자, 캐나다에 있는 마니토바 대학의 뉴트리셔니스트라는 건 영양학자들이 되겠죠. 자, 수십만 명의 그 100,000이니까요. volunteers over a decade.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그 자원자들, 실험 자원자들을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They found that, 여기서 they라는 거는 이 영양학자들이 되겠죠? Those who drank sugar-free soft drinks were no more likely to lose weight than those who consumed the full sugar versions.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거 이제 발견한 거게 되겠죠? Sugar-free, 그 설탕이 없는 탄산음료를 마셨던 사람들이 자, 이러한 더 가능성이 없다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요. 살을 빼는 가능성이 누구보다, 그죠? Full sugar version. 완전히 전혀 뭐 제로나 뭐 다이어트 이런 거가 들어가지 않은 원래 그 설탕이 다 들어간 음료를 먹었던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sugar free soft drink를 먹었던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앞에 있는 이 그룹들이 그닥 그렇게 더 살을 빼는데 뭐 도움이 되는 것이 없었다, 차이가 없었다는 거를 밝혀낸 것이죠. Dr. Ryan Zarychansky of the Rady Faculty of Health Sciences at the University of Manitoba said, 자, 이 마니토바 대학의 그 헬스 사이언스 패컬티가 되겠습니다. Rady Faculty 멤버의 한 명이신 Ryan Zarychansky 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We found that data from clinical trials do not clearly support the intended benefits of artificial sweeteners for weight management. 저희가 발견한 사실에 따르면요, 임상 실험 데이터가 명확하게 이 뒤에 거를 증명하거나 지지해주거나 서포트해주지 않는다. 이 데이터를 봤을 때는 전혀 이와 같은 결론이 뚜렷하게 증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Intended benefits of artificial sweeteners for weight management. 체중 조절에 있어서 인공 감미료를 만들어서 체중 조절을 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의도된 유익함을 전혀 우리가 발견하기가 힘들었다.
이런 유익함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증거가 뚜렷하게 이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없었다라고 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The authors of the study have called for further investigation into the long-term effects of artificial sweeteners. 자, 이번 연구의 저자들, 연구진들은요, 뭐 이제 우리 항상 그렇죠. 연구 어떤 한 결과가 나오면 더 많은 앞으로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맺는데요. 자, 이런 인공 감미료의 장기적인 어떤 효과에 대한 보다 더 깊은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어쨌거나 artificial sweetener라고 해서 굳이 우리한테 꼭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네요.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